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추천을 하는 스킬업 스킬 치트키템을 진짜 제가 열심히 꼽아가지고 소개를 하려고 하니까요. 나이트케어에 쓰고 난 다음에 다음날 일어나니까 진짜 피부가 달라지기는 하더라고요. 다음으로 추천을 하는 거는 와 이제 이건 지겹다. 이거는 진짜 속눈썹 치고 한 번만 사서 써보세요. 진짜 여러분 이거는 프라이머의 엄청난 아이예요. 나 오늘 왜 이렇게 신났지? 우리 몰랑이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저 앞머리 잘랐어요. 어때요? 저 진짜 엄청 오랜만에 앞머리 자른 것 같아요. 한 4년 만인가? 3년 만인가? 살짝 어려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앞머리 잘랐는데 예쁘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또 본업이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만큼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추천을 하는 스킬업 스킬 치트키템을 진짜 제가 열심히 꼽아가지고 소개를 하려고 하니까요. 기존에 하던 메이크업에서 스킬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우선 처음으로는 화장이 잘 안 먹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소개하는 꿀템이에요. 얘는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요. 피부에 솜털을 제거하는 솜털 제거기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많은 분들이 화장이 잘 먹기 위해서 얼굴에 솜털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실면도를 하거나 눈썹 칼로 얼굴을 긁더라고요. 근데 눈썹 칼로 얼굴을 긁다 보면 정말 피부의 손상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이런 솜털 제거기를 추천을 하고요. 이런 솜털 제거기로 실제로 제거를 했을 때 화장이 더 잘 먹긴 하거든요. 파운데이션을 깔았을 때 솜털이 있으면 구석구석 파운데이션이 흡수가 되게 어렵잖아요. 확실히 솜털을 쫙 제거를 해주다 보니까 이제 파운데이션이 더 밀착력 있게 발리는 건 정말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그냥 얼마 안 주고 만 원대로 구매를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밀어가지고 얼굴에 솜털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중에 있는 솜털이랑 얼굴에 있는 솜털 같은 거를 한 번씩 제거하는데 은근 효과적이라서 꽤 마음에 들어요. 예전에도 제가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어떤 몰랑이 분이 좀 효과가 잘 없어요 라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꿀팁이 하나 있다면 피부를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스킨케어를 따로 바르지 않고 약간 말린 상태에서 반대 방향으로 한번 밀어주고 그 다음에 결 방향으로 한번 밀어서 이중으로 제거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솜털이 너무 억센 분들한테는 효과가 조금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건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제가 이제 그냥 아예 브랜드로 가지고 왔어요. 너무 제가 잘 쓰고 진짜 애정을 담아서 소개를 하는 건데요. 오늘 달바의 더블 세럼 올인원의 멀티밤이에요. 요즘 브랜드들 보니까 멀티밤 출시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다른 멀티밤이랑 다르게 이건 비건이라서 마음에 들었고 확실히 요즘에 건조하니까 목주름 중요하죠. 목주름에도 사용을 하고 있고 저는 립밤 대용이나 얼굴에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기 전에 보습감을 쫙 높여줄 때 쓰기에 좋아서 나이트케어용으로 추천을 하고요. 나이트케어에 쓰고 난 다음에 다음날 일어나니까 진짜 피부가 달라지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엄마분들이나 이제 저처럼 이제 20대 마지막 분들 아니면 조금 더 보습케어, 나이트케어를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합니다. 이건 제가 최근에 잘 쓰는 제품이어서 같이 추천을 하고요. 다음으로 추천을 하는 거는 와 이제 이건 지겹다. 솔직히 이제 좀 지겹죠 여러분. 이거는 달바의 워터풀 톤업 선크림인데요. 아무거나 랜덤으로 하나만 틀어보시면 제가 무조건 100% 달바만 쓰고 있는 거를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달바의 워터풀 선크림이랑 달바의 마일드 선크림도 잘 쓰고 달바의 톤업 선크림까지 잘 쓰고 있는데 요즘에는 마스크 프루프 그리고 마스크가 잘 안 묻어나는 파운데이션을 찾다 보니까 저는 이 톤업 선크림을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 확실히 파운데이션이나 베이스를 까는 양이 조금 줄어들기도 했고 파운데이션이랑 궁합도 잘 맞아서 이건 진짜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꿀템으로 소개를 하고 싶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화장이 잘 안 먹으신다고요? 화장이 잘 안 먹는데 세럼 그리고 앰플 어떤 거 하나 잘 못 쓰겠는데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요즘 저의 진짜 지겹템이 등장을 했어요. 공병 하나 탈탈 비우고 공병 두 개 탈탈 비우고 지금은 세 번째 병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니스프리의 블랙티예요. 지금 올 초까지 영상에서 지겹도록 소개를 하고 스킨케어 영상에서도 제가 대놓고 소개를 하고 이니스프리가 정말 너무너무
너무 실수해서 만들어낸 역작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여러분 정말 이니스프리에서 엄청난 놈이 나왔어요. 사실 출시된 지는 1년 정도밖에 안 된 따끈따끈한 신상인데요. 갈색병 있잖아요. 갈색병이랑 똑 같은 느낌을 낼 수가 있고 제가 최근에 이 블랙티를 추천을 하고 난 이후로 많은 몰랑이 분들이 언니 블랙티 쓰고 나서 진짜 피부 쫀쫀해졌다고 피부가 진짜 달라졌다고 하니까 진짜 여러분 블랙티 한번 써보세요. 진짜 제가 내돈내산 하면서도 여러분들한테 정말 강력 추천할 정도로 이거는 진짜 속는셈 치고 한 번만 사서 써보세요. 아, 블랙티는 사랑입니다. Fall in love. 블랙티, 모공부자, 유분기 많으신 분, 피부결이 까칠까칠하신 분들을 위해서 꿀템을 소개하는데요. 얘는 아워글래스의 미네랄 프라이머예요. 제가 진짜 몇 통이나 탈탈 비웠을 정도로 잘 썼고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실제로 잘 쓰는 꿀템으로 진짜 인정하는데요. 진짜 여러분 이거는 프라이머계의 엄청난 아이예요. 다른 프라이머도 많이 써봤고 베이스도 많이 써봤고 다른 밀착력을 높여준 애도 많이 써봤지만 요즘에도 제가 정말 잘 쓰고 일할 때도 잘 쓰고 네프뷰에도 잘 쓰고 남들한테도 추천하고 영상에서도 추천하고 싶은 애는 아워글라스다 라고 소개를 하고 싶어요. 오후만 되면 유분기가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한테도 추천을 하기도 하고 베이스를 조금 뽀송뽀송하게 까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해요. 저는 피부가 속건조가 있는 피부이기는 하거든요. 그런 저한테도 잘 쓰는 게 이 미네랄 프라이머입니다. 진짜 추천을 드려요. 소량만 써도 피부의 밀착력을 높일 수가 있고 실제로 이걸 쓰고 안 쓰고랑 베이스의 밀착력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난 왜 이렇게 신났지? 오늘 진짜 제가 좋아하는 제품들을 소개하다 보니까 오늘 텐션 미쳐버렸어요. 진짜 정말 못 믿겠으면 작은 거 미니 사이즈 하나라도 사서 한번 써보세요. 진짜 아워글라스 미네랄 프라이머는 사랑입니다. 다음으로는 속눈썹이 짧으시다고요? 속눈썹이 오후만 되면 축축 처지신다고요? 아이돌처럼 예쁘고 깜찍하고 발랄하게 올라가는 속눈썹을 원하신다고요? 그런 분들을 위한 추천템인데요. 에뛰드의 닥터 마스카라 픽서예요. 와 진짜 이건 제가 최근에 진짜 마스카라만으로 예쁜 속눈썹 올리는 영상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저의 꿀템 영상 그리고 모든 메이크업 튜토리얼 영상에서도 깜찍하게 아주 등장을 할 정도로 정말 제가 강력 추천하는데요. 원래 유명하기도 했지만 많은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이 실제로 사랑하기도 했고 청담동에서도 많이 보이는 제품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진짜 역시는 역시다 에뛰드는 요거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에뛰드의 꿀템을 꼽으라고 하면 딱 몇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 제가 자세하게 쓰는 방법은 위에다가 카드를 올려둘 테니까 메이크업 튜토리얼을 보고 참고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요거랑 또 짝꿍템이 하나가 있잖아요. 이 언니 또 난리 났다. 피카소의 꼴레지 지오니입니다. 기존에 속눈썹이 몇 가닥 없지만 나는 아이돌처럼 예쁘게 속눈썹을 모아주고 예쁘게 속눈썹을 올려주고 싶어. 혹은 마스카라만 하면 양 조절이 잘 안 되고 떡지시는 분들을 위한 꿀템인데요. 피카소의 꼴레지오니 이 트위저인데 제가 다른 트위저 정말 많이 써보고 네일 트위저도 써보고 전문가 트위저도 써보고 진짜 많은 트위저를 정착하지 못하고 정말 유목민처럼 돌아다니다가 정말 운명처럼 마이 데스티니로 만난 트위저예요. 이거를 만나고 나서 다른 트위저는 제가 한 번도 영상에서 보여드리지 않을 정도로 이것만 쓰고 있습니다. 세로는 얄쌍하고 가로폭은 살짝 눕혀져 있어서 속눈썹을 찝어서 올리기에 딱 적합한 구조이기도 하고요. 세로가 얇다 보니까 속눈썹을 섬세하게 올리기에 진짜 좋아요. 속눈썹을 붙이는 용도가 아니라 정말 속눈썹 구간 구간 사이를 예쁘게 잡아주기에 좋기 때문에 꼴레지오니를 입고 없고는 속눈썹 스킬이 달라지니까 진정한 스킬템으로 꼽는다면 요거 꼴레지오니를 꼽고 싶습니다. 다음 또 하나 여러분들 이렇게 속눈썹 고데기 많이 하잖아요. 속눈썹 고데기 하다가 속눈썹 한 번쯤은 다들 태워 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분들을 위한 꿀템을 하나 소개해 볼게요. 에스쁘아에서 속눈썹 고데기를 출시를 해서 제가 진짜 구매를 해서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요. 한쪽은 속눈썹 고데기를 할 수 있게끔 열판으로 되어 있고 반대쪽은 뭉쳐져 있는 속눈썹을 빗을 수 있게 빗으로 되어 있어서 양면 듀얼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확실히 편하다 보니까 이게 가장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진짜 컴팩트한 사이즈다 보니까 휴대성도 좋고 여행 다닐 때도 좋고 오후에 한번 싹 올려주기도 좋아서 제가 요즘 정말 잘 쓰고 있는 꿀템이에요.
다음으로는 애교살 꿀템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수많은 애교살 제품들을 구매하고 사보고 얼마 전에 리뷰 영상까지 올렸었는데 그중에서 제가 베스트 탑2, 탑3로 꼽았던 제품들 중에서 요즘에 정말 잘 쓰는 거는 역시 삐아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삐아는 확실히 스머징이 쉽기 때문에 도톰한 애교살을 연출하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을 하기도 하고요. 붉은기가 많이 빠져 있으면서도 스킨톤이랑 잘 어울리기 때문에 정말 초보자분들한테 쉽게 쓰는 애교살 그림자템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언더트임, 밑트임, 뒤트임으로도 할 수가 있어서 멀티템 휘뚜루 마뚜루 템으로도 추천을 해요. 다음으로는 이거는 기존에 너무 유명했었던 홀리카홀리카의 쌍테 라이너인데 제가 예전에 꿀팁 영상으로도 올렸었는데 쌍꺼풀 라인을 연장하는 방법을 올렸었거든요. 그 방법에서도 이 쌍테 라이너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애교살 그림자로도 넣어줄 수가 있는데 애교살 그림자로 넣기에는 완전 초보자분들이 쓰기에는 조금 어렵고 기존에 조금 메이크업 스킬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삐아는 왕초보분들 그리고 홀리카홀리카는 어느 정도 메이크업 스킬이 있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합니다. 다음 또 하나 제가 정말 작년부터 잘 썼던 게 웨이크메이크의 틴트잖아요. 이렇게 블러링하는 틴트들 가끔 어떤 몰랑이분들이 저는 잘 안 돼요. 저는 오버립하고 싶은데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꿀템인데요. 제가 이거 실제로 구매해서 진짜 잘 쓰고 있어요. 필리밀리의 931번인데 오버립을 하기에 좋은 립 브러쉬입니다. 안쪽에 틴트를 발라주고 빠 엄마 아빠 브러쉬에다가 살짝 묻혀주세요. 그리고 쓱쓱쓱쓱 립브러쉬가 스머징하기에도 쉽고 저는 실제로 써보니까 오버립 연출하기에도 괜찮고 진짜 초보자분들이 쓰기에 딱 괜찮아가지고 메이크업 스킬을 올려줄 때 쓰기에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예쁘다! 오버립할 때 쓰는 브러쉬까지 소개를 해봤고요. 혹시 요즘 저처럼 앞머리 내리시는 물랑이분들 많지 않나요? 아, 저도 요즘 앞머리 내리고 나서는 앞머리가 처지지는 않을까, 앞머리가 갈라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꿀팁을 그리고 꿀템을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예전에 영상이나 브이로그에서는 아이돌분들이 실제로 많이 쓰는 워터스프레이가 있다고 소개를 했었는데 이제 몰랑이 분들이 이제 그거 어디서 구하냐고 이제 도소매 사이트를 구하기 어렵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 뒤로 많은 브랜드 제품들을 실제로 내돈내산하면서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제가 잘 정착하고 있는 제품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오, 차홍 거 맞네요. 요거는 이제 워터스프레이이기 때문에 딱 뿌리고 나서 말려주면 이 워터리한 입자가 굳으면서 픽싱이 정확하게 되거든요. 이런 워터스프레이들은 실제로 아이돌분들이 공연할 때 잘 쓰는 거라서 앞머리가 흔들리지 않고 딱 고정 픽싱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워터스프레이를 더 추천을 드립니다. 앞머리 볼륨 줄 곳을 살짝 잡아주고 워터스프레이로 20cm 정도는 무조건 띄워줘야 돼요. 이걸 가까이 붙이면 떡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 워터가 물이 살짝 굳을 수 있도록 시간을 줘도 되고 혹시라도 더 완벽한 고정 픽싱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드라이기에 약한 바람으로 살짝 10초 정도 바람을 쐬어주면 돼요. 딱 내려주면 오, 뽕이 살았죠? 그 다음으로는 손으로 쓱쓱쓱쓱 만져주면 바로 볼륨이 살아나면서 머리를 흔들어도 앞머리가 잘 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루 종일 있어도 앞머리가 완벽하게 고정이 되기 때문에 앞머리 연출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이런 꿀팁까지 알려드리고 싶어요. 우리 몰랑이분들 제가 이렇게 실제로 마지막까지 헤어픽서까지 소개를 해봤는데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송아랑이 잘 쓰는 꿀템도 소개를 해보고 실제로 스킬업을 할 수 있는 꿀템까지 소개를 해봤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제품들 활용을 잘해서 여러분들 메이크업 스킬을 업! 치트키 업!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